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입니다. 成就神心愿的人. 1부 메시지하고 2부 메시지가 좀 똑같습니다. 1부 2부의 信息其实 差不多. 우리 1부 때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두 가지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성경부터 항상 이 눈으로 봐야 되죠. 모든 성경은 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이 디모데전서 2장이죠. 사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뭘 가르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속에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또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성경 주신 목적 이걸 알고 성경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이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점심 때 이제 식사를 식당에서 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타면서 여러분들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들이다. 成就神心愿的人. 그렇게 보면서 식사를 했어요. 앞에 계시는 장로님, 옆에 계시는 장로님도 그리 식사하면서 같이 나누고 얘기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어요. 在我坐在我前头的，坐在我旁边的长老们也是这么想的，然后一起来吃。 그렇게 눈을 보면 그런 눈으로 이 사람을 보면 참 소중하지요. 带着这样的眼光来看人的时候，看那个行动的时候，觉得非常的贵重。 한 분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참 중요한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성취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가진 나 내 인생은 다른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자체도 의미가 다르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유럽에 한번 가보세요. 교회가요. 아직은 종은 치더라고요. 아, 그건 좋은 점이 하나 있어. 아침 되니까 종을 땡땡 치더라고요. 아, 밤에도 쳐요, 종을. 晚上也是敲钟. 아, 그건 참 좋다 했어요. 我觉得这个倒挺不错的. 근데 교회가 전부 다 뭐 돼 있냐? 상품화로 돼 있어요. 但是教会都变成什么？变成商品化、商业化. 관광하는 상품화. 就变成了这个旅游观光的. 얼마나 썰렁한지요. 不知道多么的冷清萧条.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真的觉得太惋惜了.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 필요한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 하고 있는 업 자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오늘 2부 메시지 결론도 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다른 각도에서 좀 볼게요. 저 구원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 읽으면서 참 가슴에 와닿는 이 부분이 이거예요. 我在读以赛亚书43章1到21节的时候，我心里头撞击我心胸的就43章8节。 현장에 나와서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도 말 안 듣죠. 各位，你去现场再怎么传道，他们也不听，对吧？ 여러분 이야기 듣습니까? 他们听你们讲的吗？ 안 듣습니다. 不听啊。 바울도 똑같았어요. 保罗也是同样的。 여러분이 아마 독일 2강 메시지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各位，如果你听欧洲聚会的二讲的话，你会出来这个话语。 사도행전 27장 현장이란 말이에요. 就是《使徒行传》27章的现场。 로마로 가는 배를 탔단 말이죠. 他坐上了去罗马的船。 그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保罗分明跟他们讲了。 위험이 온다. 会过来危险的。 타면 안 된다. 我们不能坐这艘船。 근데 데려가는 그 군인이 누구 이야기를 듣습니까? 但是带他上去那个军人们听谁的话呀？ 바울 이야기는 안 듣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 선주한테 물어봅니다. 바람 불겠냐? 무사히 갈 수 있겠냐? 아무 걱정하지 마라. 선주한테 또 물어봅니다. 괜찮겠냐?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 탔습니다. 그래 갔습니다. 그냥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광풍, 미친 바람이란 말이에요. 광풍이 불었어요. 14일 동안 밤낮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전도자 말을 안 듣습니다. 절대로 안 듣습니다. 보여줘도 못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눈에서도 보지 못하고 귀에서도 듣지 못하는 저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죠.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의 길을 딱 만들어 주신 거죠.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을 볼까요? 노아의 말을 전부 다 미쳤다고 말합니다. 왜 미쳤다죠? 하나님이 비록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배를 만들어라. 어디다? 산에다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말입니다. 배를 만들면 어디서만 어디에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 조선소가 저 산 꼭대기 위에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저 밑에 바닷가에 있습니다. 도무지 말 안 들어요. 전도자의 말을 안 듣지만 바울은 그래서 노아는 그래도 선포했습니다. 방주 운동을 한 거예요. 결국 인간은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 탑을 쌓았어요. 최선을 다하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리고 물질을 다 쏟아붓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져버렸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가라. 여자의 후손 방주 그리고 언약의 땅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로 말하는 거죠. 신약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역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왔고요.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의미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대죠? 영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과 권세가 오게 됩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지요. 이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이거죠. 그 이것을 이루는 이 소원을 이루는 자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는 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43장 10절에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달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耶和华说：“你们是我的见证，我所拣选的仆人，既是这样，便可知道，且信服我，又明白我就是耶和华。在我以前没有真神，在我以后也并没有。” 예, 증인입니다. 就是证人. 무슨 증인입니까? 是什么样的证人呢?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길을 알고 있습니다. 我和各位已经知道得救的路. 이 열두 가지 문제 때문에 완전히 찌들어 있습니다. 因为人因这十二个问题完全的粉碎了. 열두 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보다는 불신앙 세상에 더 빠져 있습니다. 체질 자체가 그렇던 거예요. 체질도요. 남 헌남하는 것을 더 느낍니다. 더 희열을 느낍니다. 그 참 이상하죠. 真的很奇怪,对吧? 좋은 의견하는 것이 아니라 막 나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안 된다 하면서 이야기 막 합니다. 저 사람 저로 다 이야기 막 합니다. 그걸 말하면서 희열을 느껴서. 왜? 잘못된 각인입니다. 제가 초창기 때 목사님에게 우리 교육자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 친구는요, 저라라라라 해가지고 쫙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안 좋은 점을 이야기를 쫙 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랬습니다. 이거 또 이야기했어요. 가만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뽀롱이 다 났어요. 뽀롱 알아요? 들통이 다 났단 말이에요. 저의 원모습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괜찮을 텐데 괜히 말해가지고 제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깨달을 때. 제가 복음 가지고 좀 더 성숙해지니까. 야,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지구명이 더 가고 싶었어요. 저는요, 더 잘합니까? 저는 완전한 사람입니까? 저는 실수가 없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더 모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나는 완전한 것처럼 이야기를 쫙 합니다. 마치 내가 맡아서 일하면은 더 잘할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남이 잘하는 것을 절대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이제 복음을 딱 받으니까 여기서 벗어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 감사 감사밖에 없어요. 그냥 막 외치는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가슴 속에서 깊은 곳에서요. 감사하다. 제가 너무 감사해 가지고 아, 진짜 제 감사한 마음이 넘쳤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이제 집사람을 살잖아요. 아, 이 여자분이 얼마나 갈긴지요. 야, 매일 이렇게 갈가요. 바가지를 막 긁습니다. 그 저는 이게 넘치니까 한 말 안 했어요. 한 말 안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갈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죠. 더 많이 하는 거요 이게. 그래도 나는 하, 감사하다. 정말 보험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저 권사님 저 잘 아시잖아요. 너무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한테 15 오겠다는 그 생각만 해도 나는 감사하더라고요. 그 대단한 여자라는 저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알았더라면 내가 시집 안 갔을 거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콩깍지를 딱 시도로 해가지고 시집 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 일단 콩깍지가 써야 돼. 그래야 시집 장가를 가요. 지금 시집 장가 못 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바로 청년들 하니까 바로 있네 옆에. 콩깍지가 씌어야 돼. 진짜 감사하니까요. 막 바가지 그런데 전혀 안 느껴져.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소리로 들려요. 좀 모자라니까 제가. 그래서 부인을 통해서 바가지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이게 넘치니까요. 근데 하도 하다가 더하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못 참겠어 이제는. 한 번에 왁 이렇게 한 번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너무 놀래 부른 거예요. 결혼하고 한 4, 5년 만에 처음으로 한번 내가 감질렀거든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 이런 점도 있었나 하면서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말을 안 해. 너무 놀랬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좀 미안하더라고 또 마음에. 그래서 살 풀어졌어요. 요즘은요 완전 확 잡았습니다. 제가 아까 저 우리 사모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식사 많이 하시고 바가지 많이 긁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게 감사하면요 살아 있으면 좋은 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살아 있으면요 문제가 문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욕하는 소리도 참 감사하게 들어요. 나를 비방하는 소리도 참 감사하게 들어요. 왜? 살아있으니까. 왜?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막 죽고 너무 힘들고 막 뭐 몰린 거면요. 조그만 소리도 힘들어요. 조그만 그냥 지나간 소리인데도 가슴에 완전 상처를 받아요.
이 열두 가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죠.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참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또 주시죠.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 구원받은 증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다. 여호와 증인들 보면 이름은 참 잘 썼어요. 여호와를 증거하기도 중요하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속에는 뭔가 하나 있어요. 보이지 않는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이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여호와 증인이라. 이름을 정말 잘 정한 것 같지만은 진짜 생명을 확 뺏어가는 못된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어요. 어떤 종입니까?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나오지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 번째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거죠. 세 번째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전도자. 렘넌트 일곱 명이 그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게 렘넌트 7명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죠. 구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3장 보십시오. 16장 보십시오. 로마 복음화까지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는 영원히 쓰임받는 거예요. 삶이 끝나는 날까지 쓰임받기 때문에 죽고 나서도 쓰임받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있는 우리 교회예요.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각 교회입니다. 저희들은 237개 나라를 품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237개 나라라니까 자꾸 그 구호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구호가 아니라 완전히 각인되어 버려야 돼요. 진짜 각인되어야 돼요. 아침에 제 사무실에 우리 한 근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근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돈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자꾸 다른 데 빼앗겼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 환경인데 이 세상에 빼앗긴 것보다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죠. 237개 나라를 살릴 우리 교회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我真的想把这个献给能够救活237个国家我们的教会。 우리 건축하잖아요. 我们不是要建堂吗？ 그 지금 건축 준비하고 있습니다. 我们现在在准备建堂吗？ 그 거기에 드리고 싶다는 거죠. 所以他想把这个献在那里。 자기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 他在里头刻印下了什么？ 237개를 품은 우리 교회 거기 품어 있다는 거,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他心里面刻印下了啊，我们的教会是心怀着237个国家的教会。 그 저는 우리 군사님의 작은 헌신이지만은 하나님 큰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我对确实这样讲，虽然是确实您小小的献身，但是能够将大的荣耀归于神。 우리 교회는 그냥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我们教会不是就这样建堂而已。 237개 나라를 놓고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我们是为了237个国家来建堂。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는요 미래를 준비합니다. 并且我们教会要准备未来。 그 레멘타들 아닙니까? 就是 remnant。 이 길은 세계 복음화의 길입니다. 这个道路就是世界福音化的路。 이것은 미래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这个是阻挡未来灾殃的。 렘넌트를 살리는 길은 완전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지속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이 완전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하지 못한 일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 마틴 루터는 참 진짜 귀한 일을 하셨죠. 그분이 하신 일 우리 하지 못한 일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 500년 뒤에 복음이 사장돼 버렸습니다. 우리는 500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복음 운동 일어나도록 우리는 완전 복음으로 렘넌트를 각인시켜야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냥 교회로 세운 것이 아니라 저는 좀 모델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모델.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진짜 좋았는지 마게도냐와 아가이는 모두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这帖撒罗尼迦前书一章七节里头看的话，我们会知道这个帖撒罗尼迦教会多么好呢？他们真的成为了马其顿和亚该亚地区所有信主人的榜样。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就神的 祝福了他们。 그 어느 정도로 축복하셨냐? 祝福了他们到什么样的程度呢？ 완전 복음입니다. 완전 福音。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완전 복음이 나옵니다. 내 생애가 내 인생이 완전 복음을 전달하는데 내 인생을 드리고 싶다.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건축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요.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이 지역의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거죠. 그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관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할 때 선교관 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은 마음껏 와서 힘을 얻고 쉴 수 있도록 그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한 장로님께서 한상국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한 장로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우리 해운대 권역은 러시아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교적 기업을. 우리 장로님이 그 생각으로 기도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 큰 답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참 감사드렸어요. 그런 장로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선교사님들 대해서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란 말이죠. 복음 전도 선교의 모델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또 있다면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늘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인데 뭐가 없어요? 我们现在总是说要救活我们的remnant，救活remnant教会，但是没有什么呢？ 참 교육관 시설이 참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真的，我没有教育馆的设施，非常的可惜。 그래서 우리는 교육관을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所以我们现在也在为这个教育馆而祷告。 사실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其实有比这个建筑更重要的。 그게 교사입니다. 这个就是教师。 교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有比教师更重要的。 보이지 않는 사역자들입니다. 뒤에서 돕는 사역자들. 나타나는 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사역자들입니다. 렘넌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렘넌트 교사들이 마음껏 교사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교육관이 세워진다면 날개를 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보니까 지금 이제 개발 행위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우리 본당 또 한쪽에는 우리 교육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후대에게 이 완전 복음을 전달해서 지속적으로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세대 끝나버리면 복음 끝났다 이러면 진짜 곤란하거든요. 우리 뒤에도 계속적으로 전도 운동 일어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진짜 복음 운동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생일을 한번 들어보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나타나지 않고 보이진 않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복음 운동 일어난다. 얼마나 참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다 가는 거죠. 그래서 제1, 제2, 제3 뭘 하냐? RUTC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지을 때도 치유 센터라든지. 또 문화 사역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교육. 이런 분야에 우리가 마음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 237개 나라와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큽니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호흡을 하고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아이고 사는 것도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호흡하고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호흡 안 하면 죽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 관심, 하나님 눈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눈은 첫 번째 복음 받을 자에게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자에 있겠죠.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 모든 관심이 다가 있습니다. 지구 움직이는 것도 이것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목사님께서 전 세계 다니시어서 1천만 제자 세우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1천만 제자 세워서 내 세력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자는 거예요. 복음 받을 자와 복음 전할 자가 어려움 당한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복음 받을 자 복음 전할 자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에 빠지기도 하고 불구덩이에 가지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 뭐라고 나왔죠? 4절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디에? 내 인생에. 어디에? 나의 업에. 두 가지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김경아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학원은 이번 모든 아까 일부 때문에 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하여. 진짜 여호와의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업이 있잖아요. 직업도 괜찮습니다. 직업 같으면은 창세기 39장이면 받으면 되죠. 뭐 직업이든지 여러분 산업이든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업이다. 가슴에 품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전도자다. 가슴에 새기세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형통한 축복이 임하도록. 그래서 교회 건축은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는 돈이 없어요. 우리는 가진 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행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헌금해서 교회 짓도록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죠. 그걸 위해서 중직자들이 팀장을 뽑아서 팀을 묶어서 팀장을 뽑고 기획 당회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소리, 안 된다는 계산, 안 된다는 생각 버리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들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하도록 만들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던지 우리가 보여주자.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하시자. 하는 게 드리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다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만든 거예요. 성전 건축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을 이룰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계 본말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참 의미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37개 나라를 품고 후대를 생각하며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증인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모든 전도자들의 생애 위에 특별히 미래의 재앙을 막을 우리 레멘트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